주송 교회 10번째 생일을 축하드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제 자신이 너무도 부족한 걸 잘 알기에 권사직분을 피드백받고 많이 두렵고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개월 동안 교육을 통해 많은 걸 깨달았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를 권사로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천국에 계신 저희 친정어머니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이곳으로 이민 왔을 때 열두 승봉교회 권사님이셨습니다. 항상 전하실 때마다 저한테 늘 하신 말씀, 딸아 내 딸아, 내 딸을 자주 못 보고 살더라도 내 딸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니 감사하다. 저를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천국 계신 어머니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18년 전에 전 살기에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 윤미로 목사님께서 전도사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힘들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 기도해 주신 윤미로 목사님 감사하고 저는 이 시간 이후로 항상 낮은 자세로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임직식을 위해 찾아주신 목사님과 여기 계신 많은 분들 저희 주송기를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용민호 목사님을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